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언어의 화용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언어의 화용성을 기를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용 언어를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특히나 이제 말을 할수 있는 아동이 되겠죠. 말을 못하는 아동한테 화용 언어라는 거는 뭐 꿈도 못 꾸는 일이니까, 어찌 보면 자폐 아동들한테 화용 언어를 갖다 고민한다면 아이는 상당히 좋아지는 상태 아이예요. 그래서 화용 언어를 고민 안 되면 사실 중증 자폐를 벗어나면서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내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계성 자폐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된 상태에서 고민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많이 좋아졌는데 아이가 화용성이 부족해요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이 경계성 자폐에 있는 아이들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내지는 비언어적 학습장애라고 진단된 아동들 같은 경우 아이가 화용성이 없어요라는 진단을 받고 화용 언어를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나 막이 문제를 고민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자폐 아스퍼거에서 화용 언어 치료법 세 가지 핵심 치료법 그리고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 화용 언어 능력을 부제로 삼았는데, 이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화용 언어를 갖다 기른다라고 이제 하는 언어치료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했던 많은 언어치료 정보를 보면, 화용언어 치료 정보들을 출판된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을 해서 화용언어가 길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제 생각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화용언어를 가리킨다라는 서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화용 언어가 길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 굉장히 좀 잘못된 이해나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화용 언어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화용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결론을 내려야 정상이에요. 화용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용 언어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용 언어를 배워야 됐다. 오늘 화용 언어 시간이야. 자, 화용 언어 1장, 화용 언어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단계로 화용 언어를 갖다 마스터해 간다는 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화용이란 특징 자체가 그래요. 화용이란 특징. 자, 이 언어의 화용성이란 게 뭔지 한번 개념을 보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개념을 갖다 보면 기계적으로 정의된, 즉 단어 자체, 언어의 단어 자체에 기계적으로 정의된 그 개념에 머물지 않고 그 언어가 사용된 맥락이나 상황 의도에 따라서 그 언어가 개념을 넘어서 확장되거나 변화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변화된 의미를 갖다가 이해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의 단어 뜻이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그 변화된 의미로 단어를 갖다 사용하는 게 이게 화용언어거든요. 이게 언어의 화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화용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할 내가 화용언어적으로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의 시각과 듣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배려하면서 말하는 능력이야. 네? 미국 사람들한테 화용적인 거하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화용적인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문화적 차이가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이해 방식이 반영이 돼서 말을 해야 이 화용성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미 얘기 나오죠. 듣는 사람의 의도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듣는 사람의 문화적인 이해 능력을 갖다 알고 있어야 돼. 그 사람의 베이스적인 그 이해 방식을 이해하고 그걸 배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용언어는 언어 능력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 그 사람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 능력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용어예요.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을 갖다 개념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갖다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듣는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 뜻을 갖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화용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상황마다 달라진 상황에서 사람마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갖다가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그 사람이 놓여지는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저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엄마라고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럽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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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린 이렇게 다양한 엄마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엄마, 그럼 뒤에 뭔가 짜증내면서 부탁하는 말투가 나올 거다라는 거 우린 예상할 수 있어요. 엄마, 그럼 신경질 나는 화를 내는 말투가 나올 거다라는 거다 알겠고, 엄마 이러면 애가 애교를 떨거나 뭔가 아양을 떨라는 게 뒤에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이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엄마라는 말투와 표정 그 상에서 연상이 다음 상황이 다 연상이 된다고. 이거는 또 제가 엄마 이랬을 때이 말은 한국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지 또 미국 사람이 내가 엄마 한걸 마미 이랬다라고 해서 그냥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 나라마다 표정도 다르기 때문에. 응? 자, 그러면 제가 한국말로 합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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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 안에 수백 가지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수백 가지 엄마, 수천 가지 엄마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가르칠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눈꼬리가 찢어지면서, 엄마! 그러면 이거 화난 엄마야. 이렇게 해서 가르칠 거예요? 예? 아, 웃으면서 하면 어떤 웃기는 엄마야? 이렇게 가르칠 거냐고요. 실제 이걸 화용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못 가르칩니다. 이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희노애락을 표시하는 몇 개는 가르칠 수 있지. 그걸 암기시키고 있지. 자, 그래서 현재 화용언어라고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은 이 구체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를 갖다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화용 교육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갖다 암기시키는 교육이에요. 제가 봤을 때 책을 봐도 그렇고 실제 선생님들이 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봐도 그건 화용언어가 아니에요. 화용언어가 아니라고. 화용적인 사회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볼수 없어. 특정 상황에서 너 이렇게 한게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거야 라고 하고 상황에 대한 암기, 대처법을 암기시키는 거예요. 이건 화용적 교육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화용을 그럼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사례를 드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에 가장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인공지능 컴퓨터 있죠? 인공지능 컴퓨터 AI요. 이세돌을 이긴 그 알파고인가요? 알파고 딥러닝을 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파란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어갔다고 해서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아주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단순 컴퓨터의 학습 방식의 차이가 바로 이 인간의 학습 능력을 갖다가 활용적인 학습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기성 컴퓨터하고 인공지능 컴퓨터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학습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대표적으로 기성 컴퓨터를 갖다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이다. 머신러닝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딥러닝,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을 딥러닝 방식이라고 얘기해 놨어요. 예? 굉장히 좀 차원을 달리하면서 러닝을 하나 봐요. 깊이를 갖다 있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슈퍼바이저 학습이라고 했고, 인공지능은 넌슈퍼바이저 학습이라고 했어요. 이 슈퍼바이저 학습이라는 거는 관리 감독된 학습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성의 컴퓨터라는 거는 기계적인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답이야. 대답하는 게 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결론이야. 즉, 상황에 따른 결론이 지정돼 있어요. 지정돼 있어. 누구에 있어? 슈퍼바이저. 프로그램된 사람에 있어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정해진 질문과 정해진 상황에서 정해진 답을 외우는 게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럼 이 컴퓨터가 방대해진다는 건 뭐냐면 A일 때는 3이라고 대답해, B일 때는 7이라고 대답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답을 하는 걸 갖다가 수천 가지를 외우면 수천 가지 용량이 있는 컴퓨터가 되는 거고 수만 가지를 갖다 외우면 수만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답을 갖다가 이 슈퍼바이저 프로그래머가 정해준 식으로만 답을 할수 있어요. 예?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상상도 못했던, 즉 이미 입력돼 있지 않은 새로운 답을 창출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기계적인 기성의 컴퓨터의 머신러닝 방식이고 슈퍼바이저 학습이에요.
딥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non supervised 학습이니까 뭐냐면 정답을 정해놓지 않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응?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듯이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습니다. 패턴을 발견하고 패턴을 학습하고요. 이를 통해서 예측, 응? 패턴을 갖다 반복하는 걸 통해서 다음 패턴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어서 그 예측되어 있는 패턴 중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는 방식으로 답을 스스로 찾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지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학습하는 방식만이 입력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그게 딥러닝이에요. 이런 딥러닝, 슈퍼바이저 학습이라는 건 결국은 아 얘가 셀프로, 자기로 셀프러닝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배운다고. 예? 스스로 배운다고.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이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서 이기기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9급부터 해서 바둑을 계속 둬서 러닝을 한 거예요. 계속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면서 자기가 패턴을 갖다 인식한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답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답을 넣었다 해서 수십만 번 기보를 갖다가 습득해 갖고 외운 어? 입력한 다음에 패턴을 갖다 찾아 나가는 방식의 스스로 답을 찾는 방식의 학습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을 이긴 거예요. 이세돌을. 기성의 이 슈퍼바이저 학습 방식으로는 이세돌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누군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건 인간이 정해놓은 답만 입력할 수 있거든. 어떤 인간도 이세돌보다 바둑을 잘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대답을 정해놓으면 이세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답을 정해지지 않은 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방식.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방식. 이게 답 없이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인공지능의 딥러닝 방식입니다. 이게 화용 언어를 인간이 화용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하고 거의 동일해요. 뒤에다 얘기할 거지만 자 딥러닝 메커니즘 한번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특징을 감각을 하는 거예요. 즉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센서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이러려면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둑판 화보를 갖다 사진을 계속 찍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된 정보의 분류를 갖다 해갖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더라, 이렇게 하면 이기더라 해서 분류를 하면서 개통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통에서 특징들을 찾아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된 내용 중에 유사한 정보의 묶음을 패턴으로 분류해서 차별화된 정보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특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새로운 차원의 패턴을 분류해서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이런 학습 체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감각을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감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감각이에요, 감각. 예? 정상적으로 감각하는 것,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 정상적으로 감각하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 엄청나게 많은 수의 현실적 경험을 하는 것. 이게 딥러닝 방식이고 이게 화용성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셀프러닝, 자가학습 능력이 갖춰지는 게 이게 화용 능력입니다. 즉 화용성을 기른다는 것은 자가학습 능력을 갖추는 것의 과정이다. 즉 슈퍼바이저 학습, 넌 슈퍼바이저 학습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 이게 화용성을 갖추는 과정이에요. 인공지능 방식하고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 이거 뒤에도 얘기할 게 있지만 근데 지금 그 화용성을 가리키겠다, 사회성을 가리키겠다 하고 하면서 자폐아동이나 아스퍼거 아동들에게 가리키는 방식은 이 슈퍼바이저 학습 방식이에요. 머신러닝 방식이라고. 너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게 ABA예요. ABA는 화용성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ABA가 막 자랑을 해요. 우리는 3,000가지 스킬을 갖다 가르켜. 우리는 4,000가지 스킬을 가르켜. 저기 ABA보다 우리가 나. 왜? 쟤네들은 3,000가지인데 난 4,000가지야. 4,000가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그걸 자랑하는데 그게 바로 이 슈퍼바이저 학습 방식이고 머신러닝 방식이라고요. 화용성 그렇게 길러질 수가 없어요. 화용성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답이 없이 셀프러닝하는 방식을 갖다 획득시키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감각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 경험은 어떤 경험? 정답을 정해준 경험이 아니라 현실의 실제 경험을 시키는 것. 이게 화용성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자, 자가학습 능력, 화용성을 기르는 방법을 지금 앞에서 지금 미리 요약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화용성이라는 건 자, 데이터를 갖다 리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같이. 즉,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감각이 정상화가 맨 문제예요. 어떻게 정상화하는 거냐? 사회적 감각 처리 방식으로 회복이 선결되는 게 조건입니다.
즉 제가 자폐 아동들이나 아스퍼거 아동들이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는 아이들이라는데 이게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는 감각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돌려야 돼요. 그래야만 현실의 정보를 갖다 인식, 감각을 할 수 있다고. 예? 정보를 갖다가 입력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딥러닝 하듯이 인공지능 같이. 예? 감각을 하죠. 두 번째 그게 이거 같다. 즉 사람에게 눈 맞추고 사람을 위주로 감각을 해야 사회적 정보가 획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ABA 무슨 뭐 감동치료 이런 거 아니에요. 언어치료 택도 없는 얘기예요. 면역치료하고 감각발달치료밖에 없어요. 제가 제공하는 하자는. 둘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 하듯이 하는 거죠. 이제 감각이 된 걸 갖다 정보를 갖다 패턴 분류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있을 때, 아, 이런 사람이 이러이러한 표정을 보일 땐 화난 표정이야. 이러이러한 표정을 보일 땐 기분 좋은 표정이야. 자, 화난 표정의 분류군들이 묶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눈이 이렇게 찡그러져, 표정이 이래, 목소리 톤이 이래, 그때 상황은 이래, 그때 사람들의 상대방의 반응 체계는 이래, 이러면서 화가 났을 때 상황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풍부해지기 시작해요. 풍부해져요. 예? 그리고 그 정보가 묶여지는 것은 게 패턴 분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이제 감각된 정보를 실제 사회생활에서 분류하는 게 기성 경험의 계승적 습득 과정이다. 이게 말이 어렵게 나는데 즉 엄마가 분류하듯이 아이들도 분류 방식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 이거는 심하게 화난 거야, 약하게 화난 거야 이러면서 점점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확장해 가고 차이를 갖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즉 이 시기가 뭐냐면 제대로 감각을 한 다음에 즉 시각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게 한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감각적인 경험을 확장시키면서 사회적인 인지 모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이런 거죠. 응?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같이 하면서 이렇게 화가 엄마가 화난 상황이야. 응?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응? 같이 이 엄마 표정, 이 목소리 톤, 엄마의 그 상황 이러면서 엄마가 화를 냈을 때 아 이게 화를 내는 상황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기분 상태를 갖다 경험하면서 이런 정보가 확장적으로 만들어진데 그건 뭐냐?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의 감각 정보가 확장되는 것과 엄마 즉 같이 그 선대 먼저 이 경험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그런 패턴 반응 체계를 갖다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은 모방이 같이 형성이 발달되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자, 이 과정이 확장되고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면서 차이들을 갖다 이해하기 시작해요. 차이를 갖다가. 얘가 지능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아, 이때는 약간 화난 거야. 화를 난 거라도 말이에요. 이때는 약간 화난 거야. 아, 저건 엄마가 장난으로 화를 내는 거야. 아, 이런 차이를 갖다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새롭게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패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패턴을 재적용하기 시작한다. 아, 저건 엄마가 약간 화난 거라 내가 애교를 떨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야. 하는, 자, 화난 거 안에서도 약간, 약하게 화난 거, 장난으로 화는 거, 정말 화는 거, 그냥 지나가듯이 엄마가 뒤끝없이 화낸 거. 이런 차이들을 갖다 패턴으로 분류해내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갖다 이제 고민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 과정이 화났어도 전혀 다른 화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전혀 다른 엄마가 되듯이.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자, 감각 계통의 새로운 패턴 특징 추출 및 현실에 재적용한다. 그런 거죠. 이게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감각된 정보가 누적적으로 집적이 쌓여야 된다고. 이 과정은 사회성, 즉 실제 사회죠. 가짜 사회가 아니라 사회성이 아니야. 실제로 엄마하고 실상화를 경험해야 돼. 친구하고 실제 생활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지 정보가 누적이 돼. 예? 애들끼리 짝치료해요. 짝치료 도움이 돼요. 대기는 초기에는 도움이 돼. 근데 완벽한 사회성, 완벽한 화용성, 짝치료만 갖고 택도 없어. 그건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예? 제가 여러 명 모아놓고 우리 사회성 프로그램을 해. 그것도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감각 정보를 활용성 있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건 실제 생활이에요. 엄마와 실제 가정 생활하는 것, 친구와 실제 유치원 생활하는 것, 친구와 놀이방을 같이 하는 것, 친구와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것,
센터가 아니에요. 센터를 갖다 아침부터 저녁 단위에 다니게 되면 제한된 아이와 제한된 경험을 갖다 하는 것, 그런 걸로 화용성이 절대 길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화용성 길러지지 않아요. 자, ABA로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화용성을 길러낼 수 있는 방식은 이 플로우타임밖에 없어요. 이 플로우타임이라는 철학 자체가 아이하고 실제 경험을 갖다가 즐거운 경험, 아동 주도적 경험을 갖다 유도하도록 만들어지도록 부모가 경험적 제공을 갖다 하는 제공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은 실제 사회생활을 엄마가 매개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플로우타임은 화용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은 제가 말이 되게 이 어려운 주제라서 많이 꼬였는데 좀 똑똑하신 선생님들이니까 듣는 부모님들이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자, 화용성 갖추는 과정은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감각처리 과정이 정상화돼야 된다. 일반 사람을 보고 듣고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듣게 돼야 돼요. 완벽하게 사람 위주로 정보를 갖다 획득할 수 있는 시각처리 방식과 청각처리 방식, 촉각처리 방식으로 아이가 감각적으로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예?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이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래야지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데이터들. 그 다음에 생생한 데이터를 갖다가 확장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회적 경험. 가짜 사회적 경험이 아니에요. 진짜. 리얼. 이 누적되어야 됩니다. 이 방식은 면역치료와 감각발달치료 그리고 플로우타임 더하기 실제 사회활동의 증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화용언어가 길러지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몇 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가 감각적으로 이 과정을 사실 얘기하면 감각적으로 정상화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인지발달을 갖다가 이루어지면서 모방하는 단계가 2단계, 두 번째 단계가 거쳐져야 돼요. 이게 감각이 치유가 굉장히 재치료가 잘 돼도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제가 그 신경발달에서 단계에서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그 인지발달이 좀 모방적으로 형성이 되는 단계가 요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1년에서 1년 반. 그 다음이 화용적인 이 발달기예요. 이거는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고 화용 언어를 갖다 배워야겠어, 화용성을 길러야겠어 하면서 그 조금 잘못된 이런 프로그램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